shake it to the left. Now shake it to the right. That is the gas. 널 멈추지는 마. Shake your body all night. Dancing all night. 내게 눈이 먼 남들 보낼 수 없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달려볼까 오늘 저 끝까지. Come on, shake it, 너의 본능을 깨워. 지금 우린 이대로 행복해. Welcome to our show, The Oba 동해와 이 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시즌 5. 달마다 날마다 hey, 저마다 착각을 hey, 제자리 찾아 나도 모를 자리 찾으라 hey, 내 말을 들어 나를 알아, 누가 감히 나를 알아, Don't you take a rest, 이게 왜 난리래? 준비는 이리 오너라. 별님들 빨리빨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 이리 오너라가 뭡니까? 이리 오너라 꼰대입니까? 꼰대 이리 오너라. 아니 모자는 또 뭐예요? 어흠 어흠. 아 여기서 나는 소리구나. 노래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나는 어디서 나나 했더니 아니 저 이놈이었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이 녀석 봐라. 요즘 젊은이는요 이런 젊은이에요. 어허, 지금 MC 왕에게 무슨 말 버릇이오? 우리 데니쇼를 지켜보는 별님들이 얼마나 나를 반겨주고 있는지 아시오? 함성 소리 들라 하시오. 나가거라 함성. 많이들 왔구나. 이 그래. 소리 들리시는지요? 다 이게 다 나를 반겨주는 소리들이오. 자, 황금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5월 둘째 주 수요일. 내 말 안 들리오. 시작부터가 활기가 아주 넘치는구나. 자, 이 친구 보게나. 어서들 들어오게나. 이 젊은이 친구 보게나. 밥상을 가져오너라. 배가 고프다. 넌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이놈. 젊은이다 이놈. 자, 시간 맞춰서 온 우리 별님들 네. 아주 칭찬하오. 우리 다 같이 편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겠소. 음악 틀라시오. 별빛이 내린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맞습니다. 모자가 얼굴을 움직이질 못하게. 모자가 너무 커. 지금 뭔가 하나 한 행동을 제가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자, 네. 아, 오늘 또 별님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쏟아집니다. 아주 그냥. 네. 자, 생방은 또 뭐 이런 맛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네. 직접 올려주는 댓글 보면서 네. 이렇게 힘을 또 많이 받곤 하죠. 네. 항상 저희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작부터 크게 한 턱 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DNA 우리 저희를 칭찬 감옥에 가둬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데니의 칭찬 글을 써서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분 닉네임 저희가 세 분씩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분들께 로또 포켓 쏩니다. 아 요새 너무 안 쐈어. 또 쏴야 네. 돼요. 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천천히 보면서 저희가 닉네임을 세 분 세 분씩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칭찬 글 중에 세 분 뽑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오고 있군요.
이수연 잘생김이라고 하면 이건 좀 약해요. 아, 그냥 말하면 바로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부릅니다. 세 분. 아, 이제 빨리 올라오기 시작했어. 봤는데. 하... 말랑콩알 토끼 달림. 오, 혁재는 너무너무 귀여워. 그냥 숨만 쉬어도 귀여워. 이제 네, 한분 불렀고요. 맥도날드 트럼프. 맥도날드 트럼프? 네, 맥도날드 트럼프 두 분입니다, 이제. 어머 세상에님. 혁재 오빠 단추 칭찬해. 여튼 아, 단추까지 칭찬해 줬어요. 네, 세분 축하드립니다. 세 명씩 아니에요? 아, 한 사람당 세 명씩? 예. 네. 아, 그럼요. 팍팍 쏴야죠. 아니, 못 읽겠어. 이렇게 딱 멈춰놓으면 읽을 수 있어요. 아, 아, 이분 따가 좋아요. KJH 러버님. 배하 용안이 빛나옵니다. 저는 세분다 됐어요. 네. 저는 빨리 뽑아주세요. 카리나님. 카리나가 왔어요? 네. 왜? 동해 테니스 너무 잘했어요. 카리나가 여기 왔어? 네. 카리나님. 야, 테니스 잘했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같이 몰라요? 쳤어요? 카리나님이랑요? 네. 아직 안 쳤죠. 지금 두 마지막 명한 분. 뽑았나? 네. 네. 나슬리는 왕과 젊은이 멋지요. 멋지요. 네, 세 이렇게 세 분. 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께 한번 저희가 한번 로또 포켓 뽑아 볼까요?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 저는 일단 5번. 5번, 11번, 4번. 5번, 11번, 4번. 네. 5번, 11번, 4번. 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랑콩알 토끼 달림님께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라떼. 그리고, 그분은 동해가 뽑은 분. 저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님께 올리브영 1만원권 기프트 카드. 그리고 KJH 러버님께 투썸 카페라테 8번. 드립니다. 네, 제가 맥도날드 트럼프님 네. 별다방 아이스 커피 네. 그리고 카리나님 네. 배스킨 라빈스 레디팩 음흠. 그리고 나슬리온 음흠. 님 벅스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불린 닉네임 별님께서는 샵 7117번으로 본인 댓글 인증샷과 함께 닉네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자, 선물부터 쏘고 시작하는 데니쇼. 네. 오늘 준비된 특집은 뭐 누가 봐도 저의 날이죠. MC 왕인 저 은혁이와 함께하는 오늘은 내가 왕이로소이다 특집. 아니, 대단한데? MC 왕이 되더니 벌써부터 권력남용 하시는 거 MC 아닙니까? 왕, C 왕. 이거 또 괜찮다 이거. 바꿨어요. 괜찮죠? 괜찮다. 예, 지금 뭐라고 써있죠? 오늘은 내가 왕. 이런 모자도 있네. 이별 모자가 다 있네요. 아니, 특집이면 뭘 하는 겁니까, 오늘? 말 그대로 네. 내가 이 구역의 왕이다. 네. 내가 킹왕 짱이다. 그래, 니짱 먹어라. 각 분야별 왕을 가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은 내가 패션 왕이다. 그러면은 네. 뭐 대결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데니의 아니 그냥 출근 룩 대결이 아니 되겠습니다. 그냥 왕 하세요. 그러면 코너가 진행이 안 돼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럼 퇴근하시죠. 아니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데 제가 네. 뭐 그럼 나는 뭐 패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패하. 오늘 출근 룩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나와 대결을 하여라. 실소입니다. 실소이다. 자, 동해 씨와 우리 젊은이 동해 씨와 제가 입고 패션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해 씨 먼저. 자, 우리 젊은이 씨 저기로 가서 오늘 출근을 한번 선보여 주시죠. 저기 이제 스테이지로 가서 런웨이로 한번 가서 오늘 출근을 어떤지 한번 워킹과 함께 포즈 아니, 부탁드릴게요. 출근룩이요? 예. 네. 아, 뭐야 이거? 그냥 별거. 아까 테니스복을 입고 뭐 그랬네. 빅토리아 뭐야? 테니스복이 나왔겠다. 자, 저 가서 자 이제 한번 런웨이 한번 가세요.
자, 음악 같은 거 없는 음악? 어, 있네, 있네, 있네. 어, 자, 런웨이. 안 들려요? 어, 오케이. 이제 시작해야죠. 시작해. 아, 진짜. 아유, 꿀렁꿀렁. 에이, 그. 야, 요즘 젊은이 누가 그렇게 적었니? 뭐야? 런웨이를 누가 그렇게 하는 뭐야? 뭐,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뭐야, 건달이야? 뭐야? 건달이에요? 건달 패션이에요? 네. 참. 네. 패션 뭐 어떤 패션이에요? 아니 무슨 패션이야? 그냥 사복 패션이지 뭐. 뭐 공항 패션은 아니고. 아 아니, 뭔데요? 얘기해봐요. 뭐가요? 그래도 집에서 옷 대보면서 이렇게 뭔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이요? 어,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걸 입은 건지. 오늘 진짜로. 네. 제가 살짝 그 솔직히 저번 주에 네. 운동을 솔직히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몸살이 살짝 와가지고 진짜 거의 그. 거의 기어 다니면서 그냥 아 그냥 뭐 아 뭐 입지도 아니고 그냥 아 그냥 소리 지피는 거 입고 온 거예요. 몸살이 났으면 좀 따뜻하게 입어야죠. 아 그래서 올 때 엉따 틀고 왔어요. 아, 엉따 틀었어요? 네. 반팔을 입고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또 약간 네. 아, 운동 선수네 느낌이 패션이 네. 빅토리를 향한 어떤 네. V. 네. 네. 또 이제 월드컵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빅토리. 빅토리. 네. VRCT ORY.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또 네. 이제 슬리퍼. 네. 슬리퍼 이제 샌들 같은 느낌.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추위를 좀 잘 타니까 네. 위에는 반팔을 입었지만 아래는 좀 긴 바지. 어. 이런 느낌으로. 뭐, 안에 기모예요? 네. 아니에요? 이모예요. 아 이모예요? 이모 패션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갑니다. 네. 왕의 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컴온! 야, 귀신 같아. 야, 좀비, 좀비! 간다, 좀비! 그렇게 런웨이 하면 뒷사람들 너 다 치고 가요. 야 너무 하해. 야 뭐야 너무 하는데. 야 햇빛 좀 받아 나가서. 어? 그 세탁 잘못했지 밑에. 바지가 묻은 것 같은데. 내가 자 여기 이제 춤 까먹었다. 우리 춤 뭐였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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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오늘 어 런웨이 축하 공연 안 까먹었다. 네. 아. 오케이. 저의 이 패션을 맞죠. 저의 그 왕님이 네. 그 축하 공연을 직접 보셨죠. 네 하셨습니다. 오늘 약간 이 편안함 속에 네. 이 살짝의 섹시함. 아 근데 이 바지 너무 엄청 이거, 편하겠죠. 어, 좀 탐난다 이거.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네. 만져봐봐요. 아니, 진짜. 엄청 얇아. 보지 마. 어딜 뭐 하는 거야? 야. 저도 이제 좀 편안한 이제 뭐 네. 슬리퍼. 네, 슬리퍼에. 그리고 어, 이거 바지 너무 이쁘다. 이게 네. 왜냐면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여행 갈 때 좀 입으려고 아, 어, 미리 산 거예요. 샀어요. 좀 편안한 바지와 편안한 와이드 팬츠라고 치면 나오나? 아니, 아니요. 제가 직접 요번에 오랜만에 직접 그 아, 매장 했어요? 가서 쇼핑을 어, 좀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어. 굉장히 좀 편안한 셔츠. 네. 그 안에 살짝 여유의 섹시. 네. 저의 하얀 속살. 목걸이 포인트죠? 목걸이 포인트. 살짝 심심하지 않게. 아, 저 하얀 속살을 약간. 어, 네. 뭐가 죄송해, 임마!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이런 패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별님들의 냉정한 투표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뭐 투표도요? 투표해야죠. 네. 네네 좋습니다. 자, 댓글로 네. 동해가 패션 왕이다 하면 네. 해 이모티콘을 네. 자, 은혁이가 패션 왕이다 하면 달 이모티콘을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긴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고 네. 진 사람에게는 소박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댓글창 반응 확인하는 동안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요테 패션! 패션 홀코요테 패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모티콘들이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좋네요. 자, 승자에게는 특별한 혜택. 네. 이게 특별한 혜택이에요? 뭐야? 네. 내일 축하드립니다, 왕님. 아, 잠깐만요. 달이 더 많습니다. 네, 6대4 비율로 달 이모티콘이 내가 이겼는데. 네, 잠깐만요. 맞습니다. 이겼는데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혜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텍이고요. 지금 이 작가는 들라하라. 곤장을 가지고 들라하라. 자, 어디에 자, 어디를 읽어야 돼? 이게 되나? 진짜 내가 지금 너무 뭐가 없어서 지금 이게 맞는 건가라고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특별한 혜택 이 4페이지 요 세 줄. 아, 두 줄이죠? 이게 다예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승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6대 4 비율로 달 은혁 왕 니가 이겼습니다. 니가 이겼기 때문에 내일 데니쇼 출근룩을 패션 왕처럼 입고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패션으로 입고 오실 건가요? 뭐 꽃무늬도 있고. 아니 잠깐 이게 무슨 달로 이겼으니까 달로 입고 오시는 건 어때요? 내가 달처럼 하고 뭐라고? 달 그걸 빨리 사 지금 쿠팡으로 사, 아니, 네이버 쇼핑으로 사서. 야, 왜 쿠팡으로 하는 네이버 쇼핑? 아니 일찍 오니까. 네. 네이버 쇼핑 빨리 오나? 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특별한 혜택이에요? 네, 내일 은혁 씨가 달 패션으로 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니 달 패션 말고. 네. 달 패션이 뭐야? 어떻게 해요, 달 패션을 입어? 들어올 때도 이렇게 와야죠. 달처럼?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렇게 와야죠. 제가 왔었으면 저는 이렇게 왔겠죠. 시간이 해야죠. 지나면서 점점 편해. 이렇게 점점 보름달로. 자, 한번 그러면 패션 네. 제가 내일 패션을 한번 약간 네. 멋쟁이 패션 한번 멋쟁이 패션으로 한번 입고 와볼게요. 자, 패자에게 소박한 선물 있다고 하는데요. 네. 패자에게 드리는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킹받아, 킹받아. 열받네, 진짜. 네, 다음에 아유. 꼭 이기시길 바라고요. 네. 아, 전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아, 전 이제 앞으로 네. 이길 마음이 없네요. 이렇게 아, 하고 나니까. 네네. 이제 이길 마음이 없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은혁 씨가 그 MC 왕인 건 맞습니다. 근데 데니쇼의 진정한 네. 왕. 주인은 따로 있는 거 알죠?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다고 하느냐? 이분들이 이놈 저놈 내 이놈 네이버 요놈. 네, 이분들이 있기에 데니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들의 스타 네. 별님들이 데니쇼의 왕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너무 아쉽네요. 왜요? 아, 제가 왕이고 저는 이제 우리 별님들을 여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왕이네요. 데니의 왕은 우리 별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오랜만에 외쳐보네. 네. 이거는 일어서서 외쳐야 돼요. 네. 아, 이거 해야죠. 오랜만에 외쳐. 아, 야, 이거를 네. 진짜 내가 해야죠, 너무 가만히 새로운데. 네. 자, 수요일 저녁에 자존심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 스타 킹. 좋아. 와, 역시 호동이 형이 하던 건데 이거.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 스타 킹. 야. 네? 킹 할 때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킹. 데니엘 스타킹입니다. 아. 자. 아 근데 네. 좀 이건 다른 번의 얘기인데 그때 그 노래 맞추는 거 뭐죠? 태연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동엽이 형님이랑 놀토 네. 놀토 가서 왜 SM 라인 안 끼고 왜 그 모습으로 왜 다른 라인 낀 거야? SA 레이블이니까. 우리는 SA 레이블이니까. 아, SM 다르고. 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왜냐면 가발을 아. 쓰고 왔는데 내가 그 사이에 껴 있는 모습이 싫어? 너무 싫은 거야. 잘했어요.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가발지에 있었죠. 네, 가봅시다. 자, 우리 별님들 네. 눈치 백단의 센스 감각 아주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우리가 낸 퀴즈를 마친 스타 킹을 찾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한 문제가 있죠. 바로 오늘 이모 바지 입고 왔는데. 네. 이모티콘 퀴즈입니다. 아, 네. 제가 우리가 자주 쓰는 네. 그 휴대폰 네. 그 이모티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가끔 요 그 대화창에 네. 요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글 남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지금 한번 달을 남겨 볼게요. 달. 이런 이모티콘들. 저는 이거 안 돼. 네. 네.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 이런 거 했어요. 안 돼라고 했다고요? 네. 아, 요거. 네. 이거. 네. 어, 맞아요. 그런 식입니다. 네. 자, 이모티콘으로 노래를 표현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 노래의 포인트 함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타킹을 찾기 전에 누가 더 눈치, 이 센스가 100단일지 저와 동해 씨가 한번 먼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또 예시 문제 같은 거 있나요? 네, 맛보기, 그럼 맛보기 문제 한번 네, 먼저 네, 한번 좋습니다. 가죠. 맛보기 문제. 네. 아, 이거 뼈망치 갖고. 어? 저 뭐야? 어? 은혁! 노래 맞추는 거죠? 그걸 것 같은데? 그거 뭐죠? 노래 제목? 아, 그... 어머네. 오. 그 텔미 원더걸스 텔미. 오. 오 맞았어? 오 맞네 맞네 맞네. 야 나 요즘 퀴즈를 잘해. 퀴즈를 요새 잘하네. 오 오늘 감독님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 다행이다. 오.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자 아무튼 맛보기 문제. 여기 퍼포먼스까지 해야 되나 봐. 다행이다 오늘 감독님 안 오셔가지고. 네. 자, 아, 어 근데 퀴즈를 제가 참 잘하네요. 네. 요새 퀴즈 요 승률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 가볼게요. 네. 정답을 먼저 캐치하면 이렇게 방금처럼 뿅망치로 머리 터치 후 정답 외치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니요. 아, 이거 아니,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아, 이걸 너무 쉬우니까 맞추기가 좀 그런데. 모자 만지는 사이에 이걸 아예. 하세요. 할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 너무 쉽다. 네. 아 그냥 네.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맞추고 갈게요. 아 이거는 그냥 보기 문제라고 하죠 그냥 예시 문제 한 번 더. 이것도 맛보기 문제였어. 네네. 이거 너무 쉽다. 네. 주얼리 One More Time. 아 이거는 진짜. 아 춤이 뭐였더라?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좋습니다. 성공. 아 이것까지 맛보기 문제. 에이. 네. 아니 너무 쉬웠잖아 솔직히. 에이, 어차피 끝날 때 뭐 한 2,000점 걸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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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 그냥 하세요. 자, 네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뭐야? 잠깐만. 아 이게 어? 저 옆에 있는 것도 이모티콘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글자 수가 아니라 뭐죠? 아 오케이. 아. 이걸 몰라? 날개 잃은 천사. 저게 어디가 날개 잃은 천사야? 그냥 한 거예요. 자 이런 춤이 있나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춤이 뭐가 있지? 아 동해. 뭐야? 노래 주세요. 노래 돼. 노래 주세요. 뭔데요? 초량. 돌려. 아, 아 이거 돌린다고? 네. 아 클론 초량. 초량. 맞아요? 오. 야 근데 이모티콘으로 이걸 표현을 한 아 이거 감독님 오셨어야 되는데 잘 나간다. 야 근데 별님들 잘 맞추네. 좋습니다. 아 초련은 우리가 많이 아 이걸 돌린다고 이모티콘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네. 어이 머리가 비상한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뭐야 저건? 어? 딱딱딱딱딱인가? 아닌데? 가위? 가위 뭐 찌르고 뭐지? 진짜 모르겠다. 난이도가 몇 개예요 별? 저게 뭘 하는 거지? 별... 저 손바닥이 별 지금 별 한 개? 손바닥? 아 그렇게 쉽다고? 딱 딱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박수 아 박수가 아니래. 뭐야 그럼 손 이렇게 올리면 푸처 연습이야? 어? 푸처 연습 푸처 연습 어? 아 투투투 왜냐? 아 2PM인데? 어? 해봐봐. 에?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 어 동해 2PM 핸즈업 노프 은혁. 아 잠깐만 저거 제목이 잠깐만 가수가 누군데? 21. 아, 그 아니 잠깐만. 제목 뭐지? 제목 3 2 아, 제목이 뭐지, 저게? 1 아, 제목이 기억 안 나. 3 동해. 제목이 뭐지? You got the fire. Fire. 파이어야, 이게? 아, 파이어야. 아, 잠깐만. 아, 이건 내가 거의 다 아이, 참.
아 이건 내가 야. 아 야 왜 부셔? 야 이거 지금 그나마 있는 우리 소품을 지금 넌 그걸로 해. 그걸로 꽁꽁 해. 너 이걸로 정답 이렇게 해. 불쾌하게. 너 그렇게 해. 더 세게 만들어줘. 야 어, 왜 자꾸 소품을 갖다 부셔 자꾸. 아니, 왜 깨지는 거야 이거.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어 뭐야 이건 뭐야 또. 참나. 땅땅땅 쿵쿵 짝짝 쿵쿵 짝. 동해 원더걸스 노바디. 아 원더바디 노바디 버. 아 잠깐만. 야 뿌시지 마라 뭐. 노바디 노바디 아 맞네. 아 오케이 노바리. 네. 3대 1. 자 마지막은 에, 4,500점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0만 걸어요. 20만? 네. 20만 점 걸고 할게요.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어 야 뭐지 잠깐만. 아,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국 노래예요? 한국 노래. 뭐지 저게? 기도. 기도. 아 이렇게 하는 안무가 뭐가 있지? 기도. 아 은혁. 뭐지? 뭐지? 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 생각 잘했다. 아니, 힌트만 줘봐 힌트만. 에? 힌트만. 줘봐. 힌트만? 어. 소리 소리. 어? 오, 뭔데? 왜 저건데? 정확하네 이번 주. 둘, 셋, 넷. 이거 이거. 아. 아. 아 이거 재밌다 근데. 아 댓글에 뭐라 하시잖아요? 뭐야? 왜 몰라? 니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건데. 니들 건데 왜 몰라? 니들이 하는. 야, 근데 별님들 어떻게 뭐 아, 되게 잘 맞췄나 봐요. 아, 진짜 똑똑하시다. 아, 센스가 자, 진짜. 그러면 네. 20만 1점으로. 네. 저의 승리입니다. 네. 자, 이거는 뭐야? 뭐 하는 거, 뭐 별짓을 다 하네, 오늘? 아주 뭐, 가지가지 하네, 오늘. 젊은이! 아. 젊은이 들어가 쉬게. 아. 응. 요게 뭐 힘이 다 풀렸어요? 운동 아. 너무 해서? 아니, 아니. 아구의 힘이 풀렸어? 아니, 아니. 네,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대요. 저한테요? 네. 자, 선물 주시죠. 어 아까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어 괜찮네. 아까보다 좀 더 길다. 킹 받네요 정말. 킹 좋네. 받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별님들 대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시고요. 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자 문제를 보고 정답을 캐치한 별님은 샵 7117번으로 노래 제목 플러스 네. 가수. 네. 순서도 맞춰야 됩니다. 제목 가수예요. 순서가 정확하게 써서 여러분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7117번으로 제목 가수 요 순으로. 네. 만약에 슈퍼주니어 쏘리쏘리면 쏘리쏘리 슈퍼주니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좋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는 별님에게는 어 오 데니와 전화 연결을 오. 갑니다.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자 갑니다. 그럼 별님 문제. 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어? 물구나 물었어? 얘 너무 어렵다. 이번엔 어? 아 춤이 아니래요. 아 어? 춤이 아니에요? 이걸 읽어드려도 되는 거죠? 네 가사래요 가사. 아 알겠다.
알겠다. 자, 과연 누가 먼저 맞출지 저 보고 있을게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 참 이거. 예. 여러분. 오, 오. 여러분 순서들 잘 정확하게. 와, 맞췄어. 맞췄어. 아니 아니야. 못 맞췄어. 이렇게 되면 무효예요. 알죠? 아. 제목 가수라고 얘기했어요. 제목 가수. 아,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제목 가수요. 제목 가수. 아니 그것만 말하지 말고 제목 가수를 얘기하라고. 소원을 말해 말해. 아는데 안 할래는 뭐야. 맞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저희 앨범 명에 표시된 대로 꺼인지 거인지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저희는 최초의 정답자를 찾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지금 뭐 거의 나왔는데. 네. 최초의 정답자 찾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킹 중의 킹은 바로 트위스트 킹이죠. 터보 트위스트 킹. 쌤싸 속에 떴다 뱉었니 벌써
피스트킹 터보 노래였습니다. 네. 자, 정답자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아, 진짜 정확하게 맞추신 분을 저희가 최초 정답자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하면 주세요. 그렇죠. 로꾸 거 느낌표 3개 슈퍼주니어 T. 자, 이렇게 정확하게 느낌표 3개까지 보내야 인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느낌표가 있어요, 노래? 네. 와. 느낌표가 있어요. 이거 아예 몰랐네. 아마 그 앨범에 표기되는 게 아마 저렇게 돼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정답자가 나왔는데요. 최초의 정답자는 닉네임 윤서 님입니다. 네. 아, 윤서 님. 바로 전화 가겠습니다. 네. 연결해 주세요.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데니쇼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닉네임 윤서 씨 맞으세요? 네. 아, 정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정답자예요. 네, 윤서 님. 네.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신윤서입니다. 신윤서 양. 네. 19살이에요. 올해가 이제 고3이에요. 네? 고3이에요, 올해로. 네. 야, 고3인데도 우리 또 제니쇼를 또 이렇게 생방을 또 대단하네요. 네. 네. 지금 많이 좀 쑥스러워요. 아,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정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심장은 원래 빨리 뜁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을 하고 계시죠? 아, 저 스터디 카페에서 보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네. 스터디를 안 하고 계셨네요. 아, 잠깐 쉬는 거죠. 스터디 카페 중에 카페만 즐기고 계셨던 거죠? 아, 그렇죠. 아니, 야, 스터디 카페를 사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터디 어떻게 카페가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독서실처럼 생겼어요. 아, 독서실처럼 생겼고 그걸 네. 한 번 한 번씩 책상 이렇게 있고 칸막이가 있고요. 네. 야, 좋습니다. 일단 제니쇼 자주 애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별님 맞으시죠? 아, 당연하죠. 아, 네. 생방 그래도 거의 놓치지 않고 봐주시고. 아, 네, 맞아요. 자, 바로 질문 나갈게요. 지금 시즌 몇이죠, 저희가? 오. 그러면 시즌 5 첫 방송에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게스트 누굴까요? 시원 오빠. 아,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진정한 네. 저희의 별님입니다. 아, 네. 스타킹에 뽑히셨습니다. 스타킹. 네, 저희가 로또 포켓을 드릴 건데 네. 번호를 불러주시면 두 개 보내드릴게요. 두 개. 번호 두 개. 4번이랑 4번을 네. 팔렸어요. 4번은 제가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30번? 30번. 그리고 하나 더요. 3번. 3번. 숫자 3을 좋아하나 봐요. 아, 네. 좋아, 좋아. 잘 뽑으셨어요. 아, 두 개 드릴게요. 자, 스타벅스 마카롱 5개 세트.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너랑 나랑 둘이 세트.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커플 세트인데 이거 혹시 남자친구가? 아, 없어요. 아, 이거 그러면 그냥 친한 친구랑 같이 나눠서 드세요. 네. 야, 이게 그래도 제니쇼 전화 연결된 거 굉장히 뭐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그 많지가 않은데 네. 네. 연결됐으니까 오늘 그래도 네. 꼭 우리한테 좀 우리 데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니쇼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혹시 있으면 해볼래요?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진짜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 제가 공부하다 힘들 때 데니쇼나 오빠들 영상 많이 보고 노래도 많이 듣는데 네. 항상 저한테 힘주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우리 윤서 씨 같은 별님들 덕분에 저희가 힘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또 네. 아껴주셨어. 네. 저녁 아직 안 먹었죠? 네. 네, 저녁이요? 네.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 햄버거 먹었어요. 아, 햄버거로 그냥 대충 떼었구나. 네. 아, 몇 시까지 공부하고 가나요? 오늘? 아, 10시까지 있다가 과외 가요. 10시까지 하고 과외를 또 간다고요? 네. 와, 그리고 내일 또 학교 가시고? 아, 네. 너무 마음이 와, 아프다. 진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지금 공부하는 거 마무리 잘 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데니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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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스타킹에 뽑힌 네. 우리 윤서양. 윤서양. 네, 제 1대 스타킹에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에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뭐 항상 언제 어느 때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별님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왕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니에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바로 오늘은 내가 연기왕. 이 소리 마음에 드는데요. 비장하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왕을 찾는 특집인 만큼 로맨스나 청춘 드라마 장르가 아닙니다. 네. 왕으로서 품격 있게 돌아온 사극 시그널 퀴즈 대결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강변북로 전주 갔을 때 1탄으로 했었죠. 어, 그랬나? 네. 그때 제가 세 문제 맞췄나요? 아, 그랬었나 봐. 네네네. 자, 문제 음악이 나오면 어떤 작품인지 맞추면 되고요. 네. 정답을 먼저 캐치하면 마찬가지로 뿅망치로 머리 터치 후 정답 외치면 됩니다. 네. 그 막대기로 치셔야 돼요. 저 뿅망치 있어요. 아, 부셔가지고. 자, 바로 가볼게요. 네, 총 다섯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동해. 보질 않아가지고. 엑소. 에? 아, 방금 마마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은혁. 네. 야, 아는 거 다 얘기해봐야겠다. 여인 천하. 맞아? 뭐야? 맞아? 뭐야? 나 여인 천하 보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아니, 저기서 작가님이 여자를 웃다가 여인천 해봐요. 여인천아. 아! 너 GPG에 명 딱 맞는다. 여인천아 맞대! 야, 야, 뭐야? 아, 일단. 다 맞추고? 봐봐, 사극. 다음 거 그냥 정답 먼저 얘기해. 저 그냥 아는 거 그냥 다 얘기해놓을게요. 지금 얘기해. 지금 다음 문제는 네. 태조 왕건. 오케이, 주세요. 맞는 거 아니야, 막? 태조 왕건? 어. 정답 해봐요. 정답! 태조 왕건! 아, 장난하지? 나 안 할래! 아이씨, 뭐야! 나 안 해, 안 해! 나 안 할 거야! 진짜야? 야, 이 뭐야! 나 뭐... 나 왜 이래! 진짜라고? 아니,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지금 바로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내가 말한 거 지금 큰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원래 이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와. 그냥. 야, 이. 내가. 왕이로서이다. 내가 왕이로서이다. 야. 역시, 태조왕건. 원래 문제 순서였다고 합니다. 태조왕건이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태조왕건이. 뭐야? 누구인가? 어, 맞아. 누가 소리를 궁예. 내었는가? 궁예, 궁예, 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어. 야, 이게 뭐야? 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 소름 끼치는데? 세 자, 번째 문제. 네. 세 번째 문제. 아, 뭐 뭘로 할까? 이제 아는 게 없는데. 이산. 어? 그것도 사극에 들어가는 건가? 이산. 전 이산. 자, 세 번째 문제. 아, 진짜 이거 맞히면 진짜 나 집에 갈게. 해봐요. 맞나? 몰라. 정답. 이산. 어, 순간! 나 순간 진짜 나 맞출까봐 무서웠어.
뭐지 이거? 아, 나는 삼국을 거의 안 봐가지고. 저도. 뭐지? 몇 글자예요? 2009년 작품. 2009년 작품 몇 글자죠? 몇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내가 아는 거 다 했는데 최종한 건 여인천하 시청률 44%였어요? 와. 네 글자 내가 아는 건 뭐예요? 모래시계. 뭐 있지? 네 글자 내가 아는 게 이제 다 떨어졌는데. 야인시대. 어? 아 깜짝이야. 나 맞았다 생각하고 있었어. 아 네 글자 뭐 있지? 마지막 글자만 알려주면 안 돼요? 마지막 글자 거의 뭐 왕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지막 글자. 어 뭐야 왕이야? 뭐야, 왕. 무슨 왕이야? 그 세자책봉. 아 왕으로 끝나지. 왕 뭐뭐뭐 왕. 배우. 네. 배우 알려주세요. 고현정. 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인천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 그거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고현정. 이효원. 그래. 와 맞아. 와 뭐 하나도 모르겠어. 그 앞글자 알려줘. 앞글자 알려줘도 잘 모를 것 같아. 너무 다 바라시는. 못 맞추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알려줄 수 있는 글자 어디? 김남 그래. 아 뭔지 알아. 뭔지 아는데 제목이 아예 모르겠어. 뭐뭐뭐 왕 중에 첫 글자 급 갑니다. 어. 첫 글자 선 동해. 선덕여왕 들어봤는데 어 저 사진 아닌데? 저거는 해를 퍼본 달인데? 어 사진이 잘못 나갔네. 와 이게 선덕여왕이야? 아 우리 별님들은 다 알았나봐요. 제발 오빠들 맞춰줘요. 우리 댓글을 봐. 저희는 양심적으로 저희 여러분 거 보고 안 합니다. 돌려놓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지금 동해 두 문제, 저 두 문. 아니야 저 아, 제가 두 문제. 네, 제가 한 문제 맞췄어요. 제가 두 문제, 동해 한 문제.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동해. 이거 모래시계 아니야 이거? 아저씨. 은영 모래시계. 이게 모래시계잖아. 시청률 1위. 와. 1위라고요? 아, 1위야? 제일 유명한 것만 이렇게 내주신 거야 지금 보면. 아까 사진 잘못 나간 건 것 같은데. 정답. 아니야. 해를 품은 달. 아니야. 아 아는 걸 얘기해봤게 그럼. 은영 구름이 그린 달빛. 아니야. 동해. 대장금. 은혁 허준. 아! 에이 뭐야? 야 뭐야? 나 공할래. 보지도 않았어. 허준 못 봤. 잘한다. 허준 못 봤다고요? 야 진짜 나 하나도 본 게 없어. 우와. 사극은. 우와 두 글. 와 허준 시청률이 63?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3천만 명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거였더라? 되게 요즘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허준은. 네. 우리 연습생 때 나왔을걸? 99년도? 아니구나. 근데 99년도에는 진짜 드라마가 거의 50% 넘고 막 이런 게 진짜 맞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몇 문제 남았죠? 지금 3대1인데요 마지막 문제. 네, 4,000점. 문제 4,000점. 네. 오케이 4,000점. 네. 문제 주세요. 어? 두루루루. 이게 스스뽕 그건데? 뭐라고요? 스스뽕아. 스뽕아. 무슨 일이요? 스스뽕. 무슨 일이요? 그건데? 이거 진호 나오는 거? 코빅에서 나온. 아 이거 뭐야? 너도 몰라? 나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그 몇 글자 하죠? 다 네 글자가 맞네. 어! 뭐야? 동해! 어? 용의 눈물! 어? 아, 어 순간. 용의 눈물. 그럴싸했다.
동해! 구름이 그린 달빛! 아니지! 아니 그거! 어? 이게 여인천하 아니었어? 아니야. 아이! 땡어리야. 이... 조, 나가거든! 나가거든! 정답! 조주미! 나가거든! 나가거든이 뭐에 나온 거야? 나가거든. 아 계속 거라. 매야? 이거 그거 아니야? 매야?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주인 이거 주연 배우들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미연. 이미연. 그래. 그래. 이미연. 그게 여인천하 아니었어? 아니야. 이미연. 그거잖아. 그, 매야. 아, 그래. 아니. 그래. 그래. 그거. 제목만 얘기하면 돼. 이미연 유동근. 제목만 쓰면 돼. 아 여기 문근영. 그래. 아 미치겠네. 아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초성 그 다음에 처음 글자만 맞출 수도 있어. 뮤? 뮤? 하겨나야 알텐데 내가 이 세상을. 아 뮤엠씨요? 무슨? 먼산. 먼산 언저리마다 미음 시옷 히읗 히읗 머선. 그래 내가 두 손에 공모다 그거 알아요. 그래 뭐 동해. 아 야 잠깐만 뭐지. 아 아니요 명성황후. 아 명성황후다. 명성황후다. 별린들 알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와. 다 알았네. 우리만 빼고 다 알았다. 네. 아, 아 명성황후다. 아 명성황후 알죠. 아, 아, 그렇죠 이거죠. 자 그러면 승리한 동해 씨에게 소정의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소정의 선물 들어야 되니까. 네, 네. 자 소정의 선물 부탁드릴게요. 소정의 선물 나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구나. 아,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아, 야 재밌네. 퀴즈가 제일 재밌어 나는. 네. 근데 아 사극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나 진짜 사극이 원래 빠지면 답이 없거든요 원래.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아 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뭐 투어도 시작할 거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사극을 한번 쫙 정주행을 한번 해봐야겠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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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실히 드라마를 많이 봐야 우리 별님들이랑 할 얘기가 좀 생길 것 같아. 맞아. 네. 아, 근데 어떻게 아시는 거야 다? 드라마를 아니 휴즈 볼 시간 모자랄 텐데 그 드라마 볼 시간이 있었네. 자 아. MC 왕 은혁과 함께한 네. 내가 왕이로 소이다. 네 특집. 자 우리 동해 씨 어땠나요? 뭐 저 계속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지금 별님들이 네 리얼리 뭐요? 곧 곧 투어한대. 투어? 너 지금 얘기한 맞아? 거야? 투어? 아예 뭐 하겠죠. 그럼 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 PC방 가셔서 그 인터넷 빠른데 가셔서 그 마우스 클릭할 준비하세요. 아 여러분 티켓팅 연습. 피켓팅이라고 오랜만에 네. 그 여러분 그 손가락 한번 네. 손가락 그 근육 좀 단련 좀 시키시고 네. 예. 네. 자, 한번 준비하세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데 와 씨 가고 싶어 뒤지겠다. 아. 자, 좋습니다. 네. 아, 이제 클로징 하고 이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MC 왕으로서 오늘의 초대 손님 근엄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만 했다 하면 올킬 해 버리는 발라드 킹. 으흠. 또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날 닮은 너를 찾게 만들고 김종수 선배님 아니었어요? 슬픈 이별에 소주 한 잔 들이키게 만들었던 발라드계의 역사적인 그분. 크.
지금은 트로트가 싫다며 이 노래를 다시 핫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장르 불문 믿고 듣는 목소리 임창조. 그럼 데니는 내일 생방송에서 또 만나면 안 되니.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아마 뮤직비디오를 우리 또 신동이 형이 촬영을 했을 거예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우리 신감독님이. 우리 등에 엎여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음악사에서 남달라 R&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일에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열린 유난인가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우라머니 에어로빅 반주고 뻔한 리듬 조선 가사 어김없이 직장 회식 마무리로는 트럭 대차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트롯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가 샹송가 최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열린 이웃 나비인가 정말 맛있게 노래를 처음 아, 알고 나 이거 지루하게 들어야겠다 와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우리 슈퍼쇼에서 만나요